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진님은 볼심이 깊으신 분으로 아주 사찰 공연이라면 거침없이 이렇게 나가서 음성 공양해 주시고 재능 기부해 주신 분인데 소문난 요리사 출신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오늘 마련한 단가 사찰가 평소 예창하던 단가인데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 도전하지 않으면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다들 집에 텔레비 55인치 텔레비 이상 다 갖고 계시죠? 오늘은 네, 제가 오늘 개인 사비로 해서 65인치짜리 텔레비 묶을 수 있는 끈을 준비해 놨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진명구 봄이 누웠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을 한신하구나. 내 청춘도 딸을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법을 당겨 한글 쓸 때가 있나. 고마워 왔다가 거려가도 안 가거라. 이거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말로 상품 요란해도 제저할 때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뜨한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땅고 한천 천바람이 백설만 펄펄 휘날려 온 세계가 튀겨보면 올백 솔백 천칠백가지의 모두가 백마르버시로 온나. 흘러갔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주광어 지변 풍망산 전 후기로 없구나. 사후에 반반 친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주 만동 못하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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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등든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로 절거나 그렇지엔 괴수 남부 끝
투리에다 드려 메타라 놓고 북극 투식하는 놈과 품어부려 하는 놈과 형제하모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았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손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런 거리고 돌아보세요.